다음으로는 대담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GK 롤업 대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업계에서 사실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으로 어답션을 많이 일으키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논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진영이 몇 가지로 나눠서 요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참 많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기존 블록체인에 손을 대지 않고 보존하면서 트랜잭션 확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지고 있는지 이 진영들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스클래식의 코파운더이신 홍유미 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효용성이 높은 블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시퀀싱 레이어를 개발하는 라디우스 박지훈 대표님과 옵티미즘 콜렉티브를 통해서 이더리움 확장성에 기여하는 테스팅 프로드 박태민 대표님이 GK 롤업 대 옵티미스틱 롤업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열띤 응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기 웹3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이자 VC 논스클래식의 홍유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논스클래식의 개국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희의 첫 두 포트폴리오 회사의 대표님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라디우스의 박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더리움 진영에서 롤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쉐어드 시퀀싱 레이어라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라디우스의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테스팅 프로드라는 회사의 박태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옵티미즘 컬렉티브의 지금 그냥 그 코어 디벨롭먼트 팀 중 하나인 테스팅 프로드를 하고 있는 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회사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만 더 길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디우스는 지금 시퀀싱 레이어를 만들고 계신데 지금 시퀀서가 무엇인지 또 시퀀서를 탈중앙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시퀀서라고 하는 거가 좀 새로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들이 하는 역할을 롤업의 시퀀서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즉, 롤업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진영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트랜지션들을 받고 그걸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처리한 후에 이 실행된 결과가 제대로 되었다라는 증명을 이더리움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시퀀서입니다. 근데 지금 보통 아시는 많은 롤업들, 레이어2들이 대부분 이 시퀀서들이 중앙화되어 있어요. 사실 중앙화되어 있어도 큰 이슈가 없다는 논리는 뭐냐면은 보통 이런 롤업들이 시큐리티 자체를 이더리움에서 상속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중앙화되어도 시퀀서들이 중앙화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냐면 라이브니스가 문제되고요. 왜냐하면 딱 현재는 시퀀서가 다 롤업당 하나만 동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니스가 문제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트랜지션들을 센서링할 수 있는 센서링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산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는 MEV라는 공격을 이런 중화된 시퀀서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중화된 시퀀서가 필요해서 저희 프로젝트가 거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테스팅 퍼드의 팀 같은 경우에는 옵티미즘 네트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존재인 execution 클라이언트를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대안적인 execution 클라이언트를 만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execution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냥 그
뭐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고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OP 스택이라는 그 L2를 만드는 기술 스택을 개발을 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개발하는 팀이 그거를 개발을 하는 이제 회사의 연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옵티미즘 콜렉티브라고 하는 그 연합이고 거기에 지금 그 연합을 만든 OP 랩스랑 이제 코인베이스랑 저희랑 이렇게 지금 코어 디벨로먼트 팀으로 있어서 그 OP 스택이라는 기술 스택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어 컨트리뷰션의 에포트로 저희가 하는 게 그 OP 에리건이라는 그 대체 그 익스큐션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고 계속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OP 스택으로 만들어진 롤업들이 하나의 익스큐션 클라이언트 즉 하나의 클라이언트 구현에만 의존하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구현들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리곤이라는 클라이언트는 약간 익스페리멘털 하지만 되게 그 용량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게스로 하면 막 3테라가 뜨는 거를 막 1테라로 줄일 수 있고 네, 노드 프로바이더들이 그래서 에리곤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들을 같이 만들고 클라이언트 다이버시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돌아서 왔지만.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다 레이어2 생태계에 되게 코어 컨트리뷰터로서 활동을 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조금 더 하이레벨로 올라가서 그러면 L2와 롤업의 개념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서. 아, 네.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2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하고 안전에는 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비효율성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하나의 결과를 내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는데 그 컴퓨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싸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컴퓨터들이 다 검증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차라리 그냥 이더리움 자체에서 해결을 해버리지 말고 이더리움을 이용해가지고 이더리움의 그 시큐리티를 레버리징하는 다른 체인을 만들어버리자 라고 좀 약간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오프체인, 즉 그 이더리움 바깥에서 모든 계산들을 하고 이더리움 위에서 검증만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럼 이더리움의 그 시큐리티를 그 상속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제 그런 실험들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프체인 스케일링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냥 몇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결국은 이더리움 같은 케이스는 블록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의 블록 하나에 담기는 트랜지션이 여러분들의 트랜지션 하나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확장성을 일부러 제한했거든요. 시큐리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이더리움 측에서 고민했던 게 하나의 트랜지션이 딱 하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이상의 많은 트랜지션을 담아서 이더리움 블록에 담아서 검증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장성에 기여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롤업입니다. 그러니까 롤업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그냥 롤업해서 많은 트랜지션들을 오프체인에서 많이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트랜지션들을 이더리움에서 하나의 트랜지션들로 검증해서 이 트랜지션이 잘 수행됐다는 거를 더 오히려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태미님께서 기여하고 계신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GK 롤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지윤 대표님께서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롤업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두 진영이 되게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 이제 각 진영이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GK 롤업과 옵티미스틱 롤업에 대한 두 분의 어떤 입장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옵티미스 롤업 같은 케이스는 어찌 보면은 인센티브 모델을 통해서 원래 블록체인이 많이 하던 시큐리티 방식을 확보하는 식으로 그 확장성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GK 롤업보다는 훨씬 더 먼저 시장에 커뮤니티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미 그 TVL만 보더라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옵티미스틱 롤업 위에서 확장성을 즐기고 있습니다. GK 롤업 같은 케이스는 이게 옵티미스틱 GK 둘 다 어떻게 그 이더리움 상에서 검증하지 않은 트랜지션들, 여러 트랜지션들을 잘 롤업해가지고 제대로 그 롤업했다, 제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식이거든요. GK 쪽은 그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즉 수학적으로 천 개의 트랜지션들을 하나로 묶었는데 제대로 묶었음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 증명을 이더리움 상에서 검증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적인, GK 쪽은 수학적인 방식, 다만 연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으로 존재하고요. 아마 옵티미스틱은 네, 태민님이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입장을 여쭤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테스팅 프로드와 그 테스팅 프로드의 일단 입장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그 옵티미즘 콜렉티브에서는 GK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 제로라는 팀과 그 미나 프로토콜을 만든 그 O1 랩스에서 그 GK 그러니까 OP 스택에다가 GK 증명을 끼얹는 지금 작업들을 지금 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술을 만드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기술들을 잘 만들고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받는 거를 더 장려하고 그냥 그러는 게 그냥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게 또 콜렉티브가 전반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 다 되게 장단점이 좀 명확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설명해야 될 게 있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좋게 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태민 대표님의 좋은 게 좋은 거다. 싸우지 말자. 아니 그냥 좋은 게 더 많이 쓰인다. 뭐 싸우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게 더 많이 쓰이겠죠. 네. 좋습니다. 우문 현답이십니다. 그러면 약간 그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롤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퀀서 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시퀀싱 레이어를 사용할지가 저는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네. 일단은 현재 롤업들이 시퀀서를 자기 스스로 돌리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왜냐면 근데 다만 그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화된 시퀀서는 센서십부터 시작해서 MEV, 라이브니스에서 모든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들한테 수익까지 포기하라는 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퀀싱 레이어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롤업들한테 시퀀싱 피를 충분히 주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냐면 그러면 저희가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시퀀싱 레이어한테 여러 가지 롤업들이 붙게 되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부가적 수익 중에 크로스 롤업 MEV 같은 케이스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시퀀싱 레이어 가지고 다른 롤업들은 기존의 시퀀싱 피 받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둘 다 공생할 수 있는 관계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퀀싱 레이어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롤업들이 사실 시퀀서를 스스로 돌리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좀 쉽게 함으로써 처음에 네트워크를 부스트업 시킬 수 있게 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충분히 롤업과 시퀀싱 레이어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태민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퀀서가 완전히 탈중앙화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로드맵상에 시퀀서 탈중앙화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옵티미즘 콜렉티브로 이제 되게 여러 회사들의 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오피스택을 이용하는 체인들이 모두 다 이제 시퀀싱 피를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내는데, 뭐 거기에서
뭐 일부를 뭐 어떻게 해서 그 이 스택을 개발을 하는 개발을 하는 약간 팀들에게 리워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RetroPGF라고 이미 지금 뭐 그 OP 메인넷 그러니까 OP 메인넷의 모든 그 시퀀싱 피는 다 RetroPGF로 이제 펀딩이 돼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예, 탈중앙화 해야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타이머상에는 시간이 다 된 걸로 나와 있어서 이만 패널 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라디우스와 테스팅 프로드 팀 앞으로를 이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논스 클래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패널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